이번엔 네자짜리 해석을 공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네자짜리의 해석 방법은 총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2, 3, 4로 해석을 합니다. 천지장제하고 일월자여로다. 천지장제, 하늘과 땅은 오래도록 있고, 이 장자를 오랠 장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월자여로다. 해와 달은 스스로 자자지요. 여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는 같을 여자가 아니고 갈 여자입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은 스스로 가는구나. 이렇게 네두 구절을 묶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산화계락하고 강조내거로다. 산에 있는 꽃들은 필개짜 떨어질 낙자지요. 산에 있는 꽃들은 피었다가 지고, 산꽃은 피었다 지고, 강조 레거로다. 강에 있는 새들은 왔다가 가는구나. 이 말을 더 멋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에는 꽃들이 피고 지고, 강에는 새들이 오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우후 유청하고 상전 국황이로다. 비가 온 뒤에 버들은 푸르고, 버들잎이 봄에요. 봄에 버들잎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봄비가 더 내리고 나면 더욱더 파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전경을 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지요. 비가 온 뒤엔 버들잎이 푸르고 상전 국황이로다. 아주 남들은 다 추워서 나뭇잎이 다 지고 있는데 서리 앞에 국화는 노랗더라. 서리 앞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그런 상황에서도 국화꽃은 더욱더 노랗게 느껴지지요. 그런 광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지창제하고 일월자여로다. 천지는 오래도록 있고 해와 달은 스스로 가는구나. 산화계락하고 강조래 거로다. 우후 요청하고 상전 국 광이로다. 이 구절들을 다 암기하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석이 되는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